안녕하세요. 치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야자수를 보면 치바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쿠아라인으로 고고! 아쿠아라인의 긴 터널을 지나서요. 우미호타루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좋네요. 후츠카나야에서 출구에서 내립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귀여운 집 앞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이 근처에 숙소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입니다. 이번에 묵을 숙소는 킨센칸이라는 곳입니다. 이 여관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지인에게 초대받아서 처음 와봤는데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숙소의 주방과 바베큐 장소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업소용 냉장고라 아주 큼직합니다. 제가 준비해간 식자재를 꺼냅니다. 저는 수비드로 로스트 비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설은 약간 오래된 느낌입니다. 다다미 방에 화장실은 없었는데요. 복도에 가면 공용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52일에 문을 열면 침구류가 있었고요. 이런 방이 총 8개가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메니티류가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남탕. 욕실입니다. 남녀 목욕탕이 따로 있고요. 안은 매우 추웠습니다. 욕조 안은 매우 따뜻했죠. 아주 넓습니다. 날이 따뜻했으면 고기를 구워 먹었을 텐데요. 1층은 카페인데 숙박객은 음료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카페 라떼를 한 잔 뽑아 보려고요. 우유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커피가 나옵니다. 좋은 점은 생맥주를 7리터나 마실 수 있다는 것. 거품량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많이 따라본 솜씨네요. 아직 밝지만 잔치를 시작합니다. 신선한 굴요리. 오늘을 위해 특별 주문한 생굴입니다.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맥주를 두 잔째 따릅니다. 술이 술술 들어가네요.
저는 초보자라 거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것도 요령이 필요하군요. 맥주와 거품이 7대3으로 반대가 되었습니다. 바베큐장에서 뭔가 굽나 보네요. 추워서 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술은 잘 모르는데요. 지금 따르고 있는 술은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자, 소비드가 끝났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겉에가 맛있어 보이도록 잘 구워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반응은 성공적이었죠. 상품을 걸고 손가락 씨름도 하고요. 낯익은 글래스 타워네요. 그리고 마피아 게임도 했습니다. 마피아 게임을 열정적으로 해서 늦잠을 잤었는데요. 잠을 깨려고 커피를 들고 밖에 나와 봅니다. 앞에 건축 중인 건물은 리조트 호텔이라고 하네요. 가까이에 있는 로프웨이를 타러 왔습니다. 경치가 끝내줍니다. 이 산의 이름은 노코기리 야마입니다. 멀리 보이는 건 후지산? 눈이 아주 잘 쌓여 있네요. 지옥만주와 지옥 아이스크림 먹어보고 싶네요. 이야, 정말 구름이 예술입니다. 이렇게 있는 들고양이도 참 이뻤고요. 들고양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사는 누군가 키우는? 잘 모르겠네요. 안기는가 싶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큰 불상이 있다길래 보러 갔습니다. 작은 불상들이 있는 굴 같은 곳이었고요. 이게 목적지인 불상입니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네요. 대나무 숲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지옥 아이스크림의 맛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모양만큼은 아주 신기했죠. 다른 색의 고양이도 있었네요. 먹이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줄만한 건 없었습니다. 로프웨이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렸는데요.
돌아가는 길도 아주 날씨가 좋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여행이었죠. 라라포트에서 나베야키 우동을 먹었는데요. 오, 정말 디자인이 군침도는 비주얼이었습니다. 이렇게 뚜껑에 덜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탱글탱글한 면발. 맛있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